둘이 합치셔서 몇 킬로죠? 170이요. 170킬로, 저 100킬로, 270킬로. 네. 덤프 스위치를 올리면 자 이렇게 안에 들어있던 짐들을 내리기가 용이합니다. 여기 지금 오르막을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우와. 이 농업 정부 지원금이 보조가 되다 보니까 50%까지 최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초중반 선이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현장이나 일탈 것 없이 무거운 짐을 조금 더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전동 운반차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시중에 정말 많은 종류의 운반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사람이 이렇게 올라타서 직접 운전을 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국내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부보텍 회사의 제품이고요, 모델은 FW48MT071라는 모델입니다. 지금 무게는 170kg이고요 적재함 사이즈는 가로가 600, 세로가 850, 그리고 높이가 210입니다 최대 적재량은 300kg, 배터리는 48V의 20A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터의 파워는 700W, 연속으로 쉬지 않고 작업 시 5시간 동안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완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6시간까지 걸립니다. 최대 속력은 전진으로 했을 때 1단에서 시속 6km, 그리고 2단일 때 시속 8km, 마지막 3단일 때는 시속 10km로 전진을 할 수가 있었고요, 후진 시에는 시속 4km로 후진을 하는 방식입니다. 배터리 자체가 아래쪽에 48V에 20A라는 엄청 큰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꼭 자동차처럼 키를 상단에 끼우시고 오른쪽으로 한 칸 돌리면 액정에서 배터리 잔여량과 내가 달렸을 때 속도를 나타내줍니다. 일단 사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앞으로 전진을 할 거라면 지금 스위치를 F쪽으로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후진을 할 거다 그러면 R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진으로 제가 먼저 한번 가볼게요. 전진의 1단 속도입니다. 자, 여기서 트리거를 당기면 앞으로 가집니다.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레버를 돌리실 때 한 번에 확 당기면 이렇게 딸려가게 돼 있고요, 처음에 당길 때 서서히 이렇게 해서 내 발걸음과 가는 정도의 속도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진할 때도 마찬가지 뒤로 돌려서 자 이렇게 살살, 처음에 살살 확 당기면 몸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겨보면서 속도를 맞춰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이 제일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발판이 앞쪽에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타서 짐을 싣고 움직이기가 용이하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잡았을 때는 내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탄 것 같아서 왼쪽으로 돌리면 이 핸들이 왼쪽으로 갈 것 같지만 방향은 반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전진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감만 조금 잡으시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뒤쪽 공간이 꼭 이 트럭을 축소시켜 놓은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이 양쪽 다 오픈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열어서, 이걸 열어서 이렇게 열게 되면 이 고리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내 말 풀어서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이 공간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닫혀있는 상황에서 안쪽에 모래나 비료나 이런 것들을 실었을 때 덤프를 하게 되면은 뒤쪽으로 제껴지게 되는데요. 자, 덤프의 경우 핸들 오른쪽 아래쪽에 이 레버를 위로 들어주시면 덤프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덤프를 하게 될 경우 뒤쪽이 오픈이 되지 않으면 안에 있는 적재물들이 떨어지기가 곤란하니까 위로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덤프를 하면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비우기가 용이합니다. 자, 지금 제가 무거운 통나무와 그리고 돌덩어리까지 실어가지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직접 이렇게 타고 걷지 않고 와서 덤프하고자 하는 위치에 왔었을 때 덤프 스위치를 올리면
자, 이렇게 안에 들어있던 짐들을 내리기가 용이합니다. 지금 이 덤프를 들고 내리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지금 앞쪽에 인도 블럭 때문에 이 높낮이가 있는데요, 여기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후진 기어를 넣고 자, 이렇게 손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진짜 300km를 적재하고 제가 올라탄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냐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절대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물론 무거운 걸 실을 수도 있지만 요 공간 속에 300kg라는 무게를 싣기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자, 한번 잠시 나와 주십시오. 네. 오우, 좋으십니다. 지금 몇 킬로시죠? 저 100입니다. 100. 저 80이요. 80. 68입니다. 100. 그럼 현재 지금 세 분이 타시면 248이죠. 제까지 올라가면 348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얼마나 무거운 무게가 실리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참고만 해주십시오.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으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네. 요렇게. 네. 자, 여기서 다시 후진으로 좀 뺀 다음에. 야, 후진도 잘 갑니다. 야, 여기 지금 경사가 져 있는데도, 이야, 우와, 잘 가는데 이거? 우와, 우와. 자, 일단 일반 시멘트 길에서는 경사가 15도 진 곳까지 300km를 적재하고도 너무 손쉽게 잘 올라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장이나 이런 농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있는 곳처럼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못할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도 제대로 잘 가지는지를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래쪽에 지금 돌이 많고요. 이야, 여기 지금 오르막을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우와. 우와. 자, 후진도 굉장히 잘 되고요. 바퀴가 지금 꼭 트랙터 바퀴처럼 굉장히 큰 사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뭐 벽돌이 있건 울퉁불퉁한 흙길이 있건 할 것 없이 너무 잘 가주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제가 앞쪽에 이 무거운 벽돌도 싣고 흙도 실었지만 만약에 짐이 안 실린 상태, 위쪽이 가벼운 상태에서 가니까 앞쪽에 바퀴 두 개 큰 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이륜 구동이라서 여기서는 앞바퀴가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게 위쪽에 무게가 안 실리다 보니까 제 무게 때문에 이렇게 살짝 들리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안 실린 상태에서 울퉁불퉁한 길을 가실 때는 차라리 내려서 밀면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짐이 많이 실려 있어서 앞쪽에 누를 수 있다, 지금 아래쪽으로, 그러면은 올라타서 가시더라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후진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렇게 올라서 후진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앞쪽이 아무것도 안 실린 상태라서 내려서 오실 때는 꼭 이 발판을 접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석이거든요. 이렇게. 왜냐면은 발판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후진을 당기다 보면은, 자, 이렇게 제 발목 있는 쪽으로 이 발판이 닿아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리셔서 후진을 할 때는 꼭 이 발판을 접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전부 다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대충 조금 느낌이 오시죠? 꼭 미니 전기 트럭이 한 대 생기는 듯한 느낌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금액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50만원 선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의 금액만 보면 조금 비싼 것 같지만 다행히도 이 농업 정부 지원금이 보조가 되다 보니까 50%까지 최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만원 초중반 선이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100만원 초중반 선이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전동 운반차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전동 운반차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경우 이 아래쪽에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터리의 경우도 삼성 SDI 셀을 사서 국내에서 직접 제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무상 AS를 지원받으실 수가 있고 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AS를 받으시면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을 했는데 전진에 있어서 1단만 하더라도 속도가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3단의 경우 좀 많이 빠른 느낌이라서
뭔가 좀 정확하게 넓고 안정된 지역에서만 3단의 속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았고 그 외에는 1단의 속도로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이 물류창고입니다. 이런 물류창고에서도 물론 지게차도 쓰시고 그리고 핸드팔레트도 사용하시지만 또 이런 걸 하나 두고 이동하실 때 무거운 걸 실어서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사 현장,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 농사 현장 어디에서든지 무거운 짐을 최대 300kg까지 적재를 해서 내가 올라타서 편하게 옮길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또 이런 제품을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타 제품 관련 궁금하신 부분은 부산에 위치한 구보텍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그래서 전화번호 위치 다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또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진짜 갈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활용해서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전동 공구들의 발전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